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누엑스 트리뷰트 더 투더 클래식 리슈 시리즈죠. 쭉 달려볼게요. 오, XTC OOD 오버드라이브다. 오,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무광으로 전체적으로 처리했어요. 뒷판까지. 네, 무광 처리. 무광이 세련됐죠. 아무래도 모던하고 자동차도 무광이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죠. 네. 볼륨, 게인, 그리고 톤 이렇게 세 가지 노브로 되어 있습니다. 넥스, 아, 리스 슈즈 이것도 사운드 좀 기대해 볼 만한 네, 그런 기어예요. 네, 여기 뒤에 있겠지? 그렇죠. 네, 9V 배터리 선물로 들어 있고요.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기 전에 짠, 280 가벼워, 가벼워. 280g 가볍습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자꾸 왜 그 네. 자꾸 그 유튜브 자꾸 보라 그래요? 그 제가 자꾸라뇨. 한번 그랬습니다. 한번. 네. 이번에는 워낙 저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 아 근데 그 왜 원남스 가게 나쁜 거예요? 아 저 좋은 거잖아요. 거기 원남스에 대한 유튜브. 네. 그 내용에 밑에 보면 버즈비 팬들이 어? 이 누나 버즈비 누난데? 맞아. 그런 얘기도 되게 많고 악기 리뷰하다가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뭐 이런 네. 얘기도 되게 많고 네. 뭐 그냥 옛날부터 알았던 회사원이 오랜만에 카톡을 보냈는데 그걸 또 보냈어요. 그 링크를 이분 어. 여기 또 나오셨다고 아 정말요? 아, 네. 아 옛날에 다녔던 회사의 네. 네, 사람이? 네. 아, 그런 식으로 참. 또 인연이 이어지고 하는 거죠. 왜 자꾸 보라고들 그래요? 라고 얘기한 게 어. 자꾸 딴 데서 와. 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라고 한 게 아니라 맞아. 봤는데 왜 자꾸 오지? 왜냐면 같이 우리는 호흡하는 사이니까 맞아. 잘 안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잘 알아요? 잘 모르죠. 우리 1년에 12번 보는 사이 말해. 아니요, 너무 친하죠. 예, 병호쌤 이번에 이번에 8번째 봤으니까 우리 4번 또 보면 한야가 또 가는 거야. 이런 얘기 이런 게 이게 안 좋아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경호 쌤은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시고 에이, 이런 거 자꾸 카운터에 버릇하면 안 좋은 건데. 아 그렇습니다. 네. 뭐가 됐든 뭐 버즈비에서 자주 보시다가 다른 데서도 보게 되면 반가우니까. 네 그렇죠. 네 아는 척 해주시고 그러면 되게 힘이 나요. 병호 쌤도 네. 길 가다가 보시면 아는 척 해주시고. 요새 마스크 쓰고 댕겨서 좀 더 네. 뜸합니다. 맞네. 맞아. 잘 못 알아봐요. 네. 네. 네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뉴엑스. 네 뉴엑스 리이슈 시리즈죠. XTC OD. 야, 이 친구는 무슨 리슈죠? 어떤? 그 보그너 앰프인가 봐요. 아, 네. 헤드. 보그너 헤드. 그거 리슈인데 보그너를 제가 한 10년 됐나 봐요. 그 보그너 그 이렇게 긴 헤드. 네, 마샬 헤드처럼 생겼는데 훨씬 더 노브가 많아요. 네. 이렇게. 뭐 게인값도 훨씬 세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그너 아, 헤드. 그래요? 너무 비싸고요. 어. 그 조작이 요만큼 돌리잖아요. 어. 그럼 톤이 확확 바뀌어요. 아, 네, 그 아주 레인지가. 노브도 많고 네네. 뭐랄까 그때 귀찮은 거 좋아하는 사람 잘 없죠. 아 그쵸. 그 좀 이렇게 좀 아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그너 소리다라는 것보다는 좀 레인지가 더 있어요. 아 이것도 이런 소리까지 나네. 아. 막 이렇게까지. 막. 그러니까 사실 그 개성에 대한 거는. 네. 색깔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앰프 헤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마샬도 네, 거의 하이 쪽이 많고 뭐 팬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크하고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들이 많은데 보그너는 그에 반해서 훨씬 레인지가 넓은 편인 그런 네. 앰프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개발자분이 너무 잘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옛날 앰프인데도 좀 미래지향적이야. 예, 벨럼 소리가 다 납니다. 사운드적으로 예. 많은 거를 넣으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 예. 그래서 그 보그너를 리슈한. 야,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단 노브 세 개로. 왜냐면 레인지가 우선 넓어야 되고. 예, 노브 세 개도 아니잖아. 두 개잖아요. 게인하고 톤. 그렇죠. 볼륨은 볼륨 값이니까.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생톤이? 지금 팬더 앰프 그냥? 네, 팬더의 싱글. 네.
가볼게요. 와. 아니. 어우야, 좋다 이거. 와. 자, 잠깐 들어보셨을 때 야. 우선 지금 볼륨값 되게 작게 해놨어요. 야, 볼륨값이 엄청 큰가 봐요. 엄청 커요. 네. 그리고 게인 양도 지금 좀 적어요. 한 네. 반? 반? 어. 네. 게다가 지금 톤도 했는데 지금 다크. 우선 톤을 좀 보면서 네. 레인지 한번 봐볼게요. 네. 오. 이렇게 가린다고 하이를? 오. 오. 제가 예전에 톤에 대해 잘 몰랐을 때 톤은 진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기타 어렵죠. 톤을 잡는다는 게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계속 해야 돼.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 개념을 몰랐어요. 게인이 걸렸을 때 게인 값을 잘 받아들이는 그 톤의 영역대가 있죠. 네. 그거는 저는 사실 로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보통 그래요. 왜냐면 징징거리는 소리를 했을 때 로우 영역대 많아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 지금 보면 알다시피 하이 쪽에 이제 그 EQ가 게인의 양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아.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에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펙터에 이 톤 조절을 했을 때 그게 확 확연히 들어가는 아. 드러나는 게 지금 얘예요. 얘 지금 그냥 봤을 때 하이, 근데 로우로 가면 이제 하이를 깎아버리면 게인이 걸리는 게 아니라 컷이 되죠. 게인. 네. 근데 게인을 가지고 오고 끌고 오는 건 더 게인 양을 더 잘 먹으려고 하는 건 하이 쪽이에요. 하이 쪽이 열려 있어야 게인의 양을 벌린다. 라고. 아, 근데 혹시 만약에 톤 공부하거나 아 톤에 대해서 나 왜 이렇게 개인이 안 먹지 하시는 분들은 자기 톤이 먹먹한지 먼저 아, 맞아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팁이에요. 공연에서 네. 톤 잡을 때. 네. 자 그러면 우선 개인의 양도 조금 알아볼게요. 네. 네. 좀 노이즈가 좀 있군요. 네. 오. 우선 괜찮아요. 개인 양 때문에. 오. 그리고 이게 그 앰프의 특성을 게인까지 그 화이트 노이즈까지도 지금 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한 건 아닌데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네. 확실히 없는 것보단 많고 네. 심한 것보단 좀 적습니다. 네네네. 와. 뒤에 노이즈랑 같이 섞여 나오는 게인 있잖아요. 예. 그 사운드도 예. 되게 좋아요. 바스러지는 소리. 아, 그렇지. 개인의 양을 다 줄여보면 이건 이제 볼륨을 좀 하면 돼. 이것도 좋다. 크런치. 좋죠. 예. 그 개인을 미니멈으로 제로로 놨을 때도 크런치가 돼요. 네, 크런치가 되고 볼륨값을 키우면 혹시 제가 만약에 좋다 껐다가 그렇지 이런 느낌이죠. 아무것도 안 했다가 네. 지금은 웨드락을 켰다가 네. 화면을 되려나? 되겠죠. 오! 오! 섞이는 거 봐봐! 색깔 섞여! 우와! 색깔 섞이는 거 완전 예뻐요! 이야, 이렇게 써야 되겠는데? 개인 없이?
그냥 부스터 느낌으로. 그렇게 많은 그 노브를 어떻게 두 개로 어떻게 구현, 세 개로 구현했을까? 그러니까 볼륨 노브도 충분한 이유가 노브네요. 있어요. 진짜. 어쩐지 볼륨 값이 세더라. 아, 그치. 크런치 만들으라고. 이게 나중에 이제 앰프나 이런 거 다 줄이고 얘 네. 값만, 볼륨 값만 완전 확장시켜가지고 오. 하면 또 다른 색깔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공연장에서. 지금 이렇게 실내에서는 사실 이렇게 확인하기가 조금 힘든데, 아, 볼륨 좋네. 값,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그렇죠. 험버커로 바꿔볼까요? 예. 험버커는 거의 뭐 랜디 로즈급 나오겠는데. 랜디 로즈. 좋네요. 자, 개인 다시 살려보고요. 아, 예.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 와, 너무 예쁘다. 야. 여기에서 바로 마샬로 가볼게요. 마샬로 가볼게요. 갑니다. 예. 오. 와, 너무 좋아. 진짜 좋다. 네. 아니, 노이즈가 있는데 노이즈가 방해하는 노이즈가 아니라 진짜 그냥 톤의 노이즈예요. 그냥 사운드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는 있을만하죠. 네네네. 사운드를 만드니까 얘네가 같이. 노이즈 없으면 무슨 맛에 쓰나 또. 진짜 이거 너무 좋네요. 깔끔하게. 맞아. 58,000원. 진짜. 58,000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58,000원 요즘 이슈. 리슈모도 장난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보그너가 한 500만 원 해요. 500만 원에서 예. 5만 8천 그러니까 100만 원 영 두 개를 뺐네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진짜 이 사람들 뭐나 뭐? 안 남길 것 같아요. 어디서 무슨 뭐 무슨 무슨 저기 교도소에서 만드나? 노동력 착취해서 네. 이렇게 만드는 이 컴비 전혀 안 들고 네. 무슨 아. 무슨 아직도 뭐 노예제도 이런 게 있나? 아, 아니 그렇지 않고서 이게 와우. 가격을 맞출 수가 맞아요. 저는 한 봤을 때 한 뭐 30만 원인데 기분 좋은 가격 25만 9천 원 이 정도 할 줄 알았어요. 하나 한 18만 8천 원. 그 정도 18만 9천 원이나 19만 8천 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 그런데 어떻게 5만 8천 원이면은 이거는 이런 사운드를 내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 홈레코딩으로 연결을 해서 그대로 네. 프리앰프 연결해서 녹음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거기서 뒤에 이제 노이트 와 뭐지 게이트나 이런 거 걸으셔가지고 노이드 살짝만 제거를 해주시면. 면 집에서 레코딩 충분히 네. 가능하고요. 이 꺼끌꺼끌한 이 개인 톤으로 그렇죠. 라이브 톤 이런 느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멀티가 아니라 네. 이런 그렇죠. 페달로 여러분들 요즘도 많이 질감 살린다고들 해요. 그럼요. 홈레코딩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뭐 구매하셔가지고 가지고 놀기도 너무 좋으니까 녹음 한번 하려고 500만 원짜리 헤드를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아 그럼 한 줄 평을 네. 좀 주시겠어요? 생태계 파괴종 드리겠습니다. 아하. 아. 빠바 빨간 맛 궁금해 XTCOD 라고 주겠습니다. 아, 네,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별점을 줄게요. 이거 원남스 2. 원남스 2라뇨. 몇 대 몇? 짠! 9점! 네. 9점 이하로 갈 수 있는 시리즈가 아니지. 다음 리슈가 우리 하나 더 있죠. 아 죽어요 저거. 이거는 외관부터가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건 사운드가 안 좋을 수가 없다. 예. 뭐 이거 저희가 사운드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사운드가 좋을 것이다. 예. 다음 거는 비싼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저건 완전히 파괴종이네요. 네, 진짜 파괴종. 무슨 황소개구리 120만 마리. 뭐야? 120만 마리.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